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투쟁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투쟁인 것처럼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영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그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각각 다른 주장. 사단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완전히 이제는 지배한다. 그러므로 지구는 누구 소관이다? 사단의 소관이다.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이 지구의 소유권을 과연 누가 소유권을 쥐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그냥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욥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만약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다. 사단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지구의 소유권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생각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단은 명실공히 지구의 소유권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힘으로, 무력으로 사단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힘으로 사단을 제압해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조건적이 되어버리고, 조건적인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난번에 죄와 벌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벌을 사망이라는 벌을 스스로 어떻게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또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벌을 선택해서, 즉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한다. 구원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구원을 끝끝내 뭐예요?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벌이,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인간이 이미 자초한, 자기들이 이미 선택한 그 사망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그 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탈출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보고 그 사망으로부터 나오면 구원이고 나오지 않기로 뭐예요? 선택하면 그것이 이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욥기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시험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최종적인 뭐예요? 사망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은 이미 자기가 심판을 선택해서 이미 사망 속에 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3장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아. 왜? 심판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사망에서 나온 거니까.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사망 속에. 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벌써부터 뭐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심판을 무슨 하나님이 최종적인 어떤 결론으로 다 조사해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는 그런 심판으로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정부의 심판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미 옛날부터 죄인이 돼 있었다. 그들에 대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생명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을 선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자, 해보세요.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예수님 말 안 들어도 어떻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직접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아주 그 무조건적 사랑 차원의 심판. 예. 예. 결국 심판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너는 욥기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욥기 2장이 있게 된 이제 2라운드, 그렇죠? 1라운드는 뭐에서 끝났어요? 예, 네. 재산의 손해로부터 끝났어요. 욥의 소유물을 다 쳤어요. 네,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에게 이야기한 대로 욥의 몸,
건강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될 때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니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욥이 다 가진 걸 뺏겼는데 그 빼앗은 자도 여호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욥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이면에 있는 영적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뭐예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서 하나님은 줘보기도 하고, 어떻게? 뺏어보기도 하면서, 이 녀석이 혹시나 나를 원망하는 놈인지, 착한 놈인지를 시험해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오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왜? 욥은 이제 뭐를 몸에 뭐예요? 병이 들면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무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느냐라는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완전히 분리되고 지구상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그러면 사단은 이 지구를 완전히 100% 장악하게 되고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가 뭐예요? 어려워요. 왜? 욥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분으로. 시험하는 존재는 사단인데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독교도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자, 하늘의 장자 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 1장 1절에 똑같은 장면이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은 1라운드에서 패배하지 뭐요? 않았다는 거죠.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한마디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패배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당당하게 왔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1장에서 요거 설명하는 거를 조금 빠뜨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알아요. 그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은 너는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오지 말아야 할 곳을 뭐야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우리 이민우 씨가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이민우 씨를 잘 알아. 어디서 오셨죠? 예, 네? 서울. 이민우 씨 서울서 온 걸 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 그런데 더 둘러보더니, 이민우 씨 어디서 오셨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안 와야 될 곳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지구를 대표해서 올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사단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냐. 내가 땅에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자, 그렇죠? 재산을 그 가축들을 다 죽여. 그래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자, 요거 번역이 조금 어색한 번역이에요. 신식 번역을 한번 봅시다.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로, 야, 이것도 조금 현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거는 욥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버린 겁니다. 뭐 하나님께 충성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비죠.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어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근데 사단이 말한 얘기는 뭐? 자, 이번에는 그 재산 말고 이제 재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욥이 재산 별로 없어. 재산 말고 몸의 병을 몸을 고통스럽게 해봅시다. 그러면 욥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 겁니다. 욥의 뼈와 살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의 몸을 해쳐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해댈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게임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 우주는 과연 지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승부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의롭게, 옳게, 끝까지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힘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해먹기 힘든 거예요. 힘으로 한다면 쉽지. 이 새끼 조용히 있지 못해?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 다 조용해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좋다. 네 마음대로 해버리구나. 하지만 그의 뭐요? 목숨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살아있는 있게만 하고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욥이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피부병이란 게 이게 참 막말로 지랄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이거 왜 그래요?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속에 그냥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 그리고 제가 또 뭐, 뉴스타트 하면서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전 뭐 맨날 온 세계를 뉴스타트 한다고 돌아다니고, 만나는 때는 언제냐? 한국 갔을 때. 한국 가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 우리 어머니가 부산서 올라오셔서 이제 같이 지내. 근데 같이 지내도 같이 지내는 게 아니야.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한 방에서 어머니와 같이 잤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같이 못 자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방에서 자셨어. 그렇게 하니, 뭐, 저는 맨날 강의한다고 바쁘죠. 뭐, 또 상담한다고 바쁘죠. 어머니하고 뭐, 얘기도 나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뭐, 얘기 나눌 시간 있어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나눌 말이 없어요. 예. 네. 그건 확실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엔 인천공항이 없었는데, 김포공항에 턱 내리면, 그 이제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화상통화도 없고, 그렇죠? 이메일도 없고, 뭐, 편지 한번 쓰면 막한 2주 만에 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왔나?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예. 자리 섰는겨. 그래, 자리 섰다. 그러면 대화 끝이야. 그게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아주 자상하게 저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참, 참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퇴근하면, 퇴근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은,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 밥 먹고 잡니다. 그러면 이제, 밥도, 그저 마누라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자자. 그러면 끝난다는 그 식으로.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전라도 사람들은 참 서로 자상하게 조곤조곤. 그렇지, 히? 이래서 하는 그 히히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참 다정해. 다정다감. 그러니까 이 전라도는 뭐가 발달해 있습니까? 예술적이야. 네. 경상도는 무슨 적이요? 정치적이고. 그 대통령은 다 경상도 아니에요. 자,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이 하나님 앞을 물러나오자 곧 욥을 사단이 내리쳤습니다.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무슨 발진이 생기는데 처음엔 이제 옷이 얼른 것 같아. 막 가려워서 죽겠어. 그런지 내가 어떻게 이런 병에 다 걸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약을 이제 발랐어. 가려서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계속 가려워. 그래서 할수 없이 피부과 의사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옴이 오른 것 같아. 그 옴이 어떻게 오르냐? 그러니까 저기 양양 우리 그 초지집에 개를 키웠는데 그 개를 만져서 개들이 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옴약을 온몸에 바르고 세상에. 그래도 뭐 가려운 거 맞아. 와, 여러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대상포진인 거.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을 잠을 못 잤어. 야,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 의과대학 그 피부과 교수라는 분을 그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받은 그 소위 신경성 피부염이란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지독한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피부병이란 게 이게 지독하다는 걸, 그 가렵다는 게 그게 참 미치는 거죠. 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히 퍼앉았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도자기 깨진 막 기와장 이런 거 그걸로 몸을 긁고 있어. 자, 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자 욥의 마누라가 말했다. 그래,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마누라의 말은 뭐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진실하신 목사, 목회를 잘 하는데 하다가 암에 걸려. 하나님이 왜 당신같이 진실한 목사한테 왜 이렇게 암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 이제 마누라들이 이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다이 번역을 재밌게 했죠. 이런 말은 성경 없어요. 없는데.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겠수다. 그런데 뜻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번역을 군데군데 이 번역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건 당신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당신조차도 내 마누라가 돼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한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즉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줬어. 그복 줬으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우리에게 줘도, 그 많이 이때까지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소? 다분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욥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아직 조건적인 테두리, 사고방식을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욥처럼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 그 습성,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종, 욥이라고 그러고 있다니.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욥이 이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다 욥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다그 사회에서 그 주위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들 아주 진지한 그런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욥이 가장 뭐예요? 그들 중에서 욥이 가장 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랬을까? 어떻게 욥이 이런 일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이나 또는 욥 자신의 생각에도 욥처럼 선하고 착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벌을,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누가 주는 벌?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이렇게 의아하다 이 말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친구 세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아마 욥이, 경상도 말로 호박씨 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세 친구들이 의심을 합니다. 자, 그 대화가 욥기에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욥도 조건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욥하고 친한 이 참 고결한 인격자였던 그 욥 친구 세 사람들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고 있다. 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가 이 성경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뭐요? 말라는 목적으로 씌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욥기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가 주제요? 성경 선생님들이 자, 욥기를 공부해 봅시다 하면서 시작하는 시작이 고난을 받아도 욥처럼 인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것이 주제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공부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오해받은 욥기야. 그것이 욥기의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욥처럼 인내하고 욥처럼 어떻게 승리하자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인들이 어떤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이제 찾아가서 욥도 승리했는데 집사님도 승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욥기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욥기를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 참 여러분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와, 욥기가 이런 책이었나 말이야. 자, 친구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 지금 이제 욥은 욥대로 조금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재산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왜, 무슨 이유일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랬지. 나처럼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제사도 철저히 나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냐?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뭐게?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것보다 그냥 불시? 근데 욥은 뭐예요? 나는 볼 게 없다! 이제 이런 대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욥기를 깊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역 유지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욥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는 뭐냐. 그런 욥이 어떻게 드디어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되는가. 거기서 욥은 드디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여기. 자, 친구들이 찾아오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집을 떠나 욥을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남아 사람 소발. 좀 재밌어요, 소발이. 욥을 찾아와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바라보니 욥은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왜? 종기가 그냥 피부에 다 나와서 울퉁불퉁 변했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때는 이제 자기 옷들을, 그때는 옷이 굉장히 비쌌던 때예요. 요즘은 막 부착 찍어내면 옷이 부착 나오지 뭐 돈만 좀 사지만, 그때는 이 전을 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친구를 사랑한다, 뭐, 어쩐다, 그럼, 이 옷도 중요하지 않다. 식으로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렸다. 같이 고통받겠다. 자. 그리고 그들은, 1회 동안 낮과 밤을, 자, 7일 동안 낮과 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나 서로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말이 없다. 응? 이처럼 욥의 고통이 컸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다. 자, 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욥기의 시작을 탄탄하게 해놔야 돼요. 그런데 3장만 지나가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얘기해보면, 이제, 여기 42장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난 욥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무엇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요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방으로 저주할 수는 없고 일단 간접적으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단이 기대한 대로 요번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하는 시작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괴로우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욥 같은 사람도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 태어났던 거를 하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자기 부모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건 다름 없죠. 부모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아, 아들을 배웠다. 아들을, 이게, 어떻게 되나. 내가 태어난 날과,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뭐요?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거 총동원해. 결국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그 욥의 생각에 하나님 하자만 꺼내지 않았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통증에 깊이 시달리면 이런 말 입에서 나옵니다. 장로님 입에서도 나오고 목사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오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시는 고통이 뭐예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단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불분리시키기.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나는 뭐를 버리지 않아도 돼요.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원망을 한바탕 해보자. 하나님의 하는 것,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왜 이 일을, 뭐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뭐 하시는 거요? 그렇게 이상구가 원망한 것은 뭐 때문에 원망한 겁니까?
이 장군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지 뭐요? 않고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건 나를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은 뭐예요? 그 원망은 원망이 아니라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억지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면 마누라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힘들면 남편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도 없나 없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당신 때문이지. 그 남편들이 억울한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여자 그건 왜 그래? 마누라들이 우리 남편에게는 내가 이래도 뭐요 된다라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거든. 나는 참 훌륭한 남편이구나. 우리 마누라가 이만큼 나를 뭐요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선글라스 얘기 지난 시간 했잖아. 우리 둘째 딸이 자기가 잘못해서 선글라스를 바다 속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어도 막 아빠 그 주먹으로 아빠 가슴을 막 치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할 때 걔가 왜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뻔히 알면서 그렇죠. 아빠 이래도 아빠는 나를 뭐요 받아준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자기 잘못이라고 할 거라고. 그 정도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빠는 나를 뭐요? 사랑한다. 크, 박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면,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거 하고, 다 알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뭐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천지 차이. 그래서 원망하고 싶거든 알고 하세요. 알고 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누구를 원망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고려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오네 이제 그렇죠? 원망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날을 특별히 고려하시지 마시고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슬쩍 나오는 거예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 생일이 주거나 그런지 자 여러분 이 원망을 생일을 원망하는 욥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플까 말까? 하나님이 뭐, 욥 이놈 자식이 말이야. 내가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왜 이 자식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욥아, 일단, 네 생각대로 한번 나를, 원망하고 싶은 만큼 원망해봐라. 나는 그동안에 너를 어떻게 하면 너를 그 오해로부터 구원해서 드디어 내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줄 기회를 내가 찾아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이 세상 우리 인간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은 또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이 고통의 그 실제 원인은 무엇인가? 정말 지구의 소유권과 내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욥기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오니 당신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